계속해서 리스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B에서 이렇게 리스트의 리스트를 하나 정의하고 있죠. 그런 다음에 요 B에다가 뭔가를 합칠 때 이렇게 그죠? 플러스 플러스 해줍니다. 두 개의 리스트를 합치는 거예요, 이거는.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원소를 기존의 리스트에 넣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. 요 콜론, 그죠? 그리고 인덱스는 이렇게 합니다. 요거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. 뭐냐니까 이거랑 얘랑 같은 게 아니에요. 달라요. 얘랑 얘는. 얘는 리스트 두 개를 합치는 거고 얘는 기존의 리스트에다가 엘리먼트 하나를 더 끼워 넣을 때고 순수도 중요합니다. 얘가 먼저 와야 돼요.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? 그러니까 여기에 B left 할까요? B가 뒤에 들어가고 그죠? 다음에 합치는 거 요렇게 합치는 거 요렇게 하면 두 개 합쳐져서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죠. 순서로 바꿔줘도 됩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요게 앞으로 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아하 요걸 요게 키보드가 그대로 먹히는 게 아니네. 단축 키가 아쉽게도 안 먹히네요. 자 플러스 플러스 한 다음에 B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면 앞에 이제 와서 붙게 되죠. 여기는 DS 뒤에 붙고 여기는 앞에 붙었습니다. 그죠? 그런데 요거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. 요거는 원소를 하나 끼워 넣는 거예요. 그래서 B라고 하는 곳에 B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요 엘리먼트를 집어넣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의 엘리먼트가 더 추가된 거죠. 그죠? 그 리스트 이 엘리먼트 자체가 리스트잖아요. 이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? 순서를 바꿔서 B가 앞에 온다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럼 안 돼요. 이건 말이 안 됩니다. 물론 빈칸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.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. 왜 안 되는지.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왜 안 될까? 생각해 보십시오. 그래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인덱스 뽑는 건 이렇게 뽑는 거고 그렇죠?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. 큰 뭐예요? 이거 321이 210보다 크다. 맨 앞에 글서 비교하는 게 322보다 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마찬가지 맨 앞에 것.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죠? 이것도 마찬가지 342인데 3하고 3하고 같고 4하고 4하고 같죠? 다음에 없잖아요. 없는 것보다 있는 건 무조건 큽니다. 그렇죠? 이건 어떻게 되나요? 이것도 마찬가지 크다가 되고 같다 이렇게 됩니다. 수란에 리스트끼리 비교도 가능하다는 거죠. 그리고 헤드와 테일이 있습니다. 헤드는 맨 앞에 게 헤드예요. 그죠? 테일은 맨 앞에 걸 제외한 나머지가 다 테일입니다. 그쵸? 헤드 테일. 그럼 맨 마지막에 거는 라스트예요. 이리 되고 이니시 있어요. 이니시는 맨 마지막을 제외한 맨 앞에 있는 나머지가 다 이니시 됩니다. 상당히 재밌죠? 그래서 요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. 그림 보시면은 헤드 테일 이닛 라스트. 그림 너무 이쁘죠? 그죠? 이렇게 리스트를 우리가 다룹니다. 자, 또 들어서 다른 것도 좀 볼까요? 자, 헤드 아무것도 없는데 헤드는 없죠. 텅 빈 리스트, 엠프티 리스트에 헤드는 없다. 랭스는 길이입니다.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자, 널은 이게 펑션이에요. 널 자체가 펑션이고 아규먼트로 주어진 겁니다. 아규먼트 이게 널이냐? 폴스죠. 여기에 널이죠. 그죠? 그 리버스는 거꾸로 54321을 12345로 이런 펑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. 일단은 이런 게 있다 하십시오. 이제 테이크는 뽑아내는 거예요. 세 개를 뽑아내라 하면은 앞에서부터 세 개를 뽑아내고 하나를 뽑아내면은 하나만 뽑아내고 다섯 개를 뽑아내면은 다섯 개가 안 되잖아요. 뽑을 수 있는 것만 뽑아냅니다. 테이크 제로는 당연히 제로 아무것도 안 뽑아낸 거죠. 그죠? 그리고 드롭도 있습니다. 드롭은 세 개를 빼라 하면은 앞에 세 개를 빼고 나머지가 리턴되고 아무것도 안 빼는 거고 100개를 빼라 그러면은 뺄 수 있는 것대로 다 뺍니다. 그죠? 그럼 맥시멈은 제일 미니멈은 제일 작은 값, 맥시멈은 제일 큰 값. 썸은 합치는 거고 합계. 프로덕트는 곱하는 거예요. 6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. 그죠? 이렇게 프로덕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엘름도 있는데 엘름은 뭐냐니까 요 백틱입니다. 백틱. 그죠? 4가 여기에 들어있느냐는 거예요. 그죠? 그럼 10이 여기에 들어있느냐는 거죠. 그게 엘름입니다. 이거는 true, 이거는 false 됐죠.